지난 15일 윌링소재 웨스틴 호텔에서 미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빈 기자가 전합니다. 김승규 준비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 안태식 회장이 제14대 미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의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안 회장은 취임사에서 화합과 공존을 강조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미 중서부 연합회는 내가 아닌 우리의 모습을 지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서부 지역이 타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이 몇몇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저도 제가 할 일은 지금 현재 한인회가 되지 없는 그런 인디아나나 그다음에 그 노스 다코다, 사우스 다코다에서 제가 한인회 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추진 사업은 지금 과학과 단결입니다. 제가 중서부에서 하고 싶었다는 얘기는 지금 차세대 자라난 2세대를 위해서 차세대 포럼과 컨퍼런스를 해서 저는 2세대들이 1.5세 2세대 자라나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영희 13대 연합회장은 새로 출범하는 14대에 대한 격려와 함께 자신의 임기 동안 동포사회에 분쟁을 일으킨 일부 단체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중서부 연합회의 취지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안 회장의 화한 증정과 취임 선서가 뒤를 이었으며 안 회장은 선서를 통해 자리의 무거움을 잘 알지만 중서부 한인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선봉장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이탁 회장은 축사를 통해 본인이 한인회장 직무를 수행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14대 연합회는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리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이번 취임식에서는 새로운 출범을 기념하는 발전기금 수여가 진행됐는데요. 멀리 LA에서 온 전 미주 한인의 남문기 총회장은 안 회장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14대 회장단의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안대식 연합회장은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그 사실 발전기금이라는 게 조금 있어야 한인회가 움직이기 좋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한인회장들이 사실 거의 다 자기 돈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뭐 조그만 돈이지만 또 아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이어지는 행사에서는 K-커팅과 함께 감사패 증정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 회장의 공약처럼 분열이 아닌 화합을 교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미 중서부 한인회를 기대해봅니다. KBC 뉴스 이혜빈입니다.